세바스찬. 아, 어머니 뭐 하십니까? 이제 집에 이제 들어가는 길이지. 와, 영인집으로. 엄마 이제 나 큰일 났는데 오늘도 회식이고 내일도 회식이고 모레도 회식이야. 아유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회식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몸 생각해서 좀 적당히 해야지. 아, 근데 어떻게 해요 또 만나. 엄마 일하고 뭐 바쁘지 뭐. 그동안 못 만난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네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 뭐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연말에 네가 바쁜데 내가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 그냥 나 매일 왜냐면 가서 매일 마시니까. 아,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간조절 네가 잘 해야지. 어린애도 아니고. 아이 뭐 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뭘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기는 그럼 내가 대신 나가서 만나줄 수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대신 나가서 만나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매일 마셔 매일. 그러니까 그 어떻게 아빠를 보내봐? 아빠를 아니 아버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아, 뭐 매일. 아니, 그건 네가 조절을 해야지. 그 매일 마시는 자리를 조금 피해야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보내는 게. 내가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너무 술을 좋아하잖아, 엄마. 네가 무슨 술을 그렇게 좋아해? 아니, 혹시. 모르셔, 모르셔. 적당히 마셔, 그냥. 적당히 마셔, 그냥. 어. 왜 별 봄이. 자, 스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일 났다. 왜요?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뭘 살려줬어요? 엄마. 어? 아, 내 너무. 아, 오늘 그 잘 갔다 왔어? 그렇지, 갔다 왔지. 아, 그래서 너무 취해가지고 지금. 왜 또, 왜 그래? 아, 몰라. 낮에 너무 마셨네, 오늘. 왜 그래? 촬영 다 끝났어? 아, 촬영하는데. 어. 밥 먹다가. 아, 너무 취했어. 어떻게 하니 그냥 어떻게 하려고 오늘 하루 종일 바쁘다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얘는 아 간이 너무 아파.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간이 아프면 병원 가봐야지. 간이 아프면 병원 가봐야지. 엄마 또 어떡하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 술은 그래 거기는 내가 알아서 갈 거고 차움은. 아니, 그러니까 진경아, 거기 어디냐? 소주 두 병 마셨어. 어떻게 해야 돼? 아, 나 진짜. 아니, 웬 술을 두 병씩이나 먹어, 낮에. 어떡하면 좋으니? 어떡해, 맥주는 다섯 병. 엄마가, 거기 어디냐? 내가 데리러 갈까? 엄마가, 거기 어디냐? 내가 데리러 갈까? 어디냐? 아니요. 내가 데리러 갈까? 진영아, 무슨 이런 일 있어? 어? 왜 그래? 왜 웃어? 여보세요? 엄마. 여보세요? 엄마. 어. 아빠 있나? 아빠 있나? 아니. 아빠, 나갔나? 어, 아빠 그. 엄마 사진 찾으러 가셨다 왜? 형이 결혼을 몇 살에 했지? 36살 했지? 7 했나? 36살 했지? 내보다 어릴 때 했네 형이. 그렇지. 그랬다. 결혼을 그러면은 아 몇 살에 하지? 왜? 아니 지금 수빈 누나 결혼한다 그래야지. 진짜? 진짜? 수빈이가 결혼한다고 지금 다 주변에서 다 결혼한다고 너 다 결혼한다네. 아 안 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결혼한대 다. 너는 언제 할 건데 그래? 우와! 너는 언제 할 건데 그래? 성공! 엄마야! 왜? 왜? 우와! 똑같이 했어! 대박이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응! 지금 바빠요? 아니. 아니, 그 내일 그 아빠 엄마 저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괜찮다. 아니 그게 아니고 괜찮대. 뭐 그래도 뭐 내가 이제 지금 1월 초에 뭐 언제 갈까 지금
1월 5일날 또 아버지 어머니 또 생신이기도 하고. 아이고 와주시려고. 예. 아이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그, 감사해요. 예, 근데 예. 아이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예 근데 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예, 근데 예. 뭐 당연히 뭐. 오. 응? 아이고 바쁘고 추운데 괜찮다. 괜찮대. 괜찮대. 어. 아이고 그래 오, 진짜 올 거나 진짜야? 진짜 어. 올 거니? 응? 올 거니? 아이고 네 말만 들어도 가야 되는데. 예 네, 가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말만 들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니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나? 아니 근데 아니 얼마나 안 가면 저래? 아들은 매일 기다리지. 아유 아들은 매일 기다리지. 매일 저 하늘 쳐다보고 어 구름도 한번 쳐다보고 하면서 어저께 그거 너무 잘 봤다. 어. 어제 그거 너무 잘 봤다. 네. 그래, 그리고 오늘 또 그거 한다고 바쁘지 않나? 언니. 네. 언니. 여보세요. 술이 뭐지? 언니. 여보세요. 아이고, 이제 코 좀 그만 마시고 언니, 저 딴 게 아니고 나 텐트 두 개를 더 샀다. 뭐? 텐트 두 개를 더 샀어. 아, 나 하나 주려고? 돔 텐트. 아예 뭐 언니 하나 줘도 되고 산 하나 살라고 산. 산? 어, 산. 캠핑장 하게 그냥 언니랑 나랑 뭐 저 친한 애들이랑 같이 하려고. 좋지. 요트도 하나 살라고. 요트는 사지 마. 요트 사지 마? 어. 그냥 난 다 살래 사고 싶은 거. 그래, 아유, 졸부대갖고, 야, 뭐, 한데, 말 좀. 뭐라는 거야? 뭐, 그러시든지. 8억대 3개 더 살라고. 아이, 뭐, 나 사고 싶어, 그냥 다 사고 싶어. 장난이야, 뭐야. 아, 진짜로. 이것저것 다 사서 아니야. 다 나눠주고 그러려고. 아, 사서 나눠주는 건 좋지. 아니, 내가 다 가지려고. 아, 니가 다, 왜 말을 바꿔, 자꾸. 어. 언니도 뭐 하나, 언니 뭐 자가용 하나 사줘? 언니도 뭐 하나, 언니 뭐 자가용 하나 사줘? 언니 뭐 자가용 하나 사줘? 왜 그래? 어, 자가용 하나 사줘? 저기 뭐야 또? 아니 뭐 사줘? 옆에 또 뭐 카메라 있구만. 아니 카메라 있는 게 아니라 언니 어? 나 그냥 다 쓰고 죽으려고. 그래 그렇게 그게 좋지. 그래 그렇게 그게 좋지. 2022년 7월 14일 홍김동전 비긴즈 방송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18일 홍김동전이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553일 회차로는 총 70회 동안 함께했는데요. 되게 그 홍김동전답게 네. 여러분들이 되게 뭔가 만신창이 된 모습으로 이제 좀 시청자분들께 끝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부터 네, 막내부터 하죠. 막내. 네. 네. 그동안 홍김동전 시청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팬분들 많은 대중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 누나들 형들 덕분에 마음껏 재롱 부리느라고 전 그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예, 뭐 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누나들과 형들과 시청자분들 앞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응원 주시고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제 자리에서 열심히 본업하면서 더 미친 재간둥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순간이 오네요. 그 진짜 아까 얘기했지만 뜨겁게 안녕 노래를 최근에 유독 들으면서 홍김동전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또 이 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막 쿨해지지는 못하겠네요. 네,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크고 되게 식상한 표현이긴 한데 1년 반 동안 너무 재밌는 긴 그 꿈을 좀 꾼 것 같습니다.
꿈은 또 언젠가는 또 같은 꿈을 꿀 때가 있으니까요. 네. 그때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일단은 뭐 우영이도 얘기했지만 무엇보다 홍김동전을 많이 또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프로그램 하면서 저는 또 팬카페가 또 생긴 거는 참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전지갑 그리고 저금통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리 멤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아, 일단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나서 녹화 올 때마다 한 주 한 주가 굉장히 좀 설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를 보고 많이 웃어주시니까, 아, 또 우리 멤버들하고 어떻게 하면 또 재밌게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나름대로는 달려왔는데, 이제 어느덧 아쉽지만 작은 마침표를 좀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어느 곳에서 우리 또 제작진들과 저희 멤버가 또 함께 또 우리끼리 막 웃으면서 녹화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데뷔한 지 꽤 돼서 저도 많은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하고 또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런 패턴이 늘 반복돼 왔고요. 근데 참 홍김동전은 이상하게도 이 프로그램이 없어졌을 때 이 허무함과 이 섭섭함이 그 여운이 너무 깊고 진해서 참 희한한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길게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멤버들 간에 정말 끈끈한 정이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끝나지만 저희 멤버들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가면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 기억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 왜 울컥하지? 아, 누나 또 누나 그러니까 또 갑자기 탁 올라온다. 왜 이러지? 아, 나 진짜 우는 거 너무 싫어. 아이, 왜 우냐? 아니,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너네 왜 이렇게 끈끈하냐 물어보는데 그 이유를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참 고민했더니 아, 한 해 한 해 근근히 살아와서 서로 위하는 마음도 되게 컸고, 제작진들한테도 맨날 우리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더 서로 잘하려고 하고 조심하려고 하고 고마우면서도 불안하면서도 그리고 서로를 막 뭉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진짜 든든한 남동생 3명이 생기고 여동생 1명이 생겼다라고 할 정도로 가족같이 진짜 어려울 때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라 이 인연이 그냥 끝까지 갈 것 같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그리고 제작진들, 작가들, 우리 PD님들 또 우리 FD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렇게 끈끈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친해진 프로그램이었고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정말 잘 놀았다. 진짜 그냥 원없이 재밌게 웃고 즐기고 좀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드네요. 근데 난 그거 마지막 인사 그거 좋더라고요. 홍김동전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요. 왜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언제 울었냐? 아니, 누나가 말 딱 시작하는데. 대체 언제 울었냐, 또? 그거지?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팀 겁니다. 언니, 근데 그게 톤이 잘했어요가 아니야. 잘했어요. 제가 땅 끝으로 들어가야 돼. 제가 앞에 깔아드릴 테니까 다 같이 잘했어요. 잘했어요로 이제 인사를 좀 드립시다. 예. 우리 모든 제작진 분들 포함. 수기 누나. 커냐. 진경 누나. 좋아요.
했어도 돼? 아 그래? 오케이. 우영이 너 도라이야? 아이돌 같이 가자. 아니야 내가 같이 가. 얘는 왜 같이 가? 웃음을 줄 테야. 이거 주제? 주제. 하지 마. 아니 나도 홍김동전의 영원한 넷째 주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진짜 잘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요. 나 오. 오. 아예 의미 없네. 네? 누나, 누나 이렇게 가냐?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아, 아무리 우리가 무성이라도. 아, 누나! 보내! 야, 진짜 야, 인간적으로 엉망진창이다, 진짜. 이렇게 친해졌는데 합장하자. 야 이거 많이 센데. 내가 될 것 같다 오게. 같이 가자. 내가 같이 가. 왜 같이 가? 뭐 키스하고 싶어요? 키스해도 돼? 아 그래? 오케이. 가자 빨리. 아 오지 마요. 홍김동전 쭉 갑시다. 야! 하나 둘 셋 파이팅. 너무 감사하고 조심히 돌아가시고 또 만나요 우리. 동전 안면이 나오면 다시 돌아온다!